나 오늘은 매장 못 가요. 알아. 아, 주미 거기서 바로 출근한다고 옷까지 오랬지? 병원은 뭐 금방 다녀오면 되는데 오늘 낮에 내가 그냥 세인이 엄마 좀 만나보려고요. 아, 당신도 주미 걱정돼? 주미 보니까 시간 더 끌다 세인이랑 안 되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아. 세인 엄마 죽어도 반대하겠다 싶으면 주미가 좀 힘들어도 여기서 끝내야죠. 만나서 내가 확실히 좀 알아봐야지. 아, 그러다 진짜 세인이가 우리 주미 아니라고 하면 그것도 문제다. 우리 주미 한 번도 실패라는 걸 모르고 컸잖아. 아, 그런데 실패 중에서도 실연이면 뭐? 잘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벌써부터 괜한 걱정은 말고요. 엄마 어디가? 어, 할아버지 새로운 방문 간호사 만나러. 그 아줌마 그만두셔? 그냥 그렇게 됐어. 할아버지 산책 다녀오시면 과일 좀 좀 내드리고. 어머, 내 정신 좀 봐. 은행 가야 되는데 도장. 할아버지 좀 섭섭하시겠다. 아빠 죽겠는데. 예, 주미 엄마. 곧 매장 오픈이라 바쁠 것 같은데 어쩐 일이에요? 오늘 잠깐 좀 만났으면 해서요. 어, 어떡하나. 오늘 나 바쁜데. 약속도 있고. 작가님은 돼요. 세인 엄마 일 보는 대로 갈 테니까 나랑 한 30분 정도만 얘기해요.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는데요? 만나서 얘기해요. 우리 아버님 방문 간호사 때문에 내가 누굴 좀 보기로 했는데 그럼 그쪽으로 올래요? 알았어요. 지금 바로 준비하고 나갈게요. 그래요. 월말이라 은행에 사람도 많을 텐데 정말 이러다 약속 겹치는 거 아니야? 어, 석 간호사 왜 아직 안 와? 아니야, 그대 사모님들 좀 늦으시는가 봐. 거의 근처에 온 것 같은데 잘 못 찾겠네. 옆에 찾기 쉬운 건물 있으면 좀 알려줄래요? 여기선 잘 안 보이고 잠깐 있어봐. 내가 나가서 좀 볼게. 미안해, 내가 다시 할게. 주미 엄마, 좀 일찍 나왔네요? 두 분이 많이 친하신가 봐. 권희가 우리 회사 마케팅 팀장이에요. 당신 홍팀장한테 왜 이리 관심이 많아? 언니랑 나이가 같으면 언니 친딸은 아닌데. 우리 결혼 전제로 만나자, 주미야. 나? 이 여자 남편. 당신도 지금 내 와이프한테 수작 걸었어? 고은님 씨는 결혼 왜 했어? 큰 싸움 나도. 너한테 그런 놈들은 가만두면 안 되지. 그러다 진짜 세인 오빠 나한테 돌아서 버리면 어쩔 거냐고. 난 엄마가 이러는 게 더 신경 쓰이고 싫다고. 그 여자 누구야? 사모님? 넌 이미 일 그만둬.